196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입니다. 코리아에셋 투자증권, 은, 는 동사는 2000년 1월 6일 증권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코리아아업이 증권중개로 설립되었으며, 2013년 지금의 최대 주주인 KNK 드림 파트너스가 경영권을 인수하고 사명을 현재의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으로 변경함 2020년 12월에 더 K 파트너스 유한회사로 최대 주주, 지분율 45.68%. 변경됨 중소기업 중심의 IB, 금융자문,와 채권 매매 및 인수가 주력이며, 그 외 신성장동력으로 헤지펀드와 신기술 사업 투자조합 등을 제시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1월에 설립되어 유가증권의 매매와 위탁매매, 채무증권의 인수와 주선 등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증권업체임 대시 2022년 3분기 기준 수익에서 IB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 채권 인수 및 매매 부문이 약 80% 정도로 IB와 채권에 특화된 수익 구조를 보임 대시 IB 금융자문은 부동산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해상 풍력과 태양광 사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한 가운데 해외 대체 투자 상품 개발 능력도 보유 재무 대시 증시 하락에 따른 수수료 수익과 증권 평가 및 처분 이익 감소에도 파생 상품 평가 및 거래 이익과 이자 수익 확대 등에 따라 영업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기록 대시 증권 평가 손실 및 처분 손실과 파생 상품 평가 및 거래 손실 확대로 인건비 부담 완화에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된 가운데 영업의 수지 저하로 순이익 또한 적자 전환 대시 국내외 경기 부진과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증권시장 부진이 지속될 전망인 바 영업수익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에 수익 개선도 일정 수준에 머무를 듯. 2023년 7월 7일 기준 장마감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의 시가총액은 43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413위입니다.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의 상장 주식수는 638만 8천 주입니다.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6.5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8.1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43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82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3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9배, 13,82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9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63번지억 원, 215억 원, 마이너스 2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6번지억 원, 167억 원, 마이너스 28억 원입니다.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15번지 57%이고 유보율은 176.48%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26.71이며 전일 대비해서 29.58-1.26% 상승한 모습입니다.